네, 안녕하세요. 베이시스트 천선영입니다. 네, 드디어 길고도 길었었던 저의 초, 중, 고등학교, 대학교, 군대까지 이제 모두 다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. 이번 연도부터. 네,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온 레슨 비디오를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,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E 마이너 필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왜 굳이 E 마이너로 선택을 했냐면요, 이것도 이제 시리즈별로 조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시리즈별로 하는데 뭐 일단은 시작은 E 마이너로 하는 거. 그래서 E 마이너 필인 21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당장 어떤 것부터 좀 카피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히 악보까지 다 적어왔고요. 악보 같은 경우에는 타브 악보, 그 다음에 콩나물 악보, 거기에 이제 왼손 번호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요. 제 영상과 함께 이제 보시고, 아, 이런 필인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악보 같은 경우에는요, 그냥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, 이제 공유 한 번씩만 해주신 다음에 이메일로 인증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세한 상황은 이제 설명란에 제가 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1년도부터는 좀 레슨생을 본격적으로 받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입시생도 다 좋고요. 입시생 같은 경우는 합격률 진짜 보장합니다. 네, 사실 굉장히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 제가 장담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취미생분들, 그러니까 뭐 준전공생 수준으로 뭔가 수업을 받고 싶으신 분들, 혹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베이스를 굉장히 오래 치셨거나 하신 분들, 굉장히 많이 레슨을 해봤어요. 근데 그런 분들 되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함께 오래오래 해가지고 이제 좀 연습 같이 열심히 해서 베이스 실력을 늘리시고 싶은 분들, 화성학 정말 자신있게 잘 가르칠 수 있고요.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응용력, 뭐 청음에 관련된 것들, 그 다음에 여타 이제 뭐 반주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? 네,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그런 거에 대한 문의는 그냥 아래 또 이제 연락처로 한번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론이 조금 길어졌네요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렛츠 기!
Thank you.